아, 또 진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. 근데.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면 카메라 흐르기 때문에 얘기가 할 수가 없거든요. 죄송한데 조금 저희 죄송한데 제가 되게 이게 오늘 말씀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. 근데 이렇게 켜주시면은 제가 집중이 안 돼서 저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30초 포토타임 드릴 테니까 찍고 카메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아니면 저희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부터 30초 드릴 테니 빨리 찍으시고 저희 진행하겠습니다. 네, 기자님들 저희 이제 마무리하고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리로 좀 앉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협조해주셔야 저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저... 죄송한데 지금 저희 대표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카메라 후레쉬나 카메라 때문에 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되게 궁금하신 거 많으시잖아요. 그런 얘기 들으시려면 조금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부탁드릴게요. 카메라 나가란 말씀이시죠? 후레쉬만 꺼지면 되나요? 네, 이게 저 정말 죄송한데 제가 되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서 사실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이렇게 사진 소리가 들리는 게 조금 힘들어요. 그래서 죄송한데 이게 얘기가 중요한 거잖아요. 그러면 사진을 조금 지금 찍지 않을게요. 제가 연예인이 아니에요. 사진을 찍으시면 제가 말을 못 하거든요.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? 먼저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쭉 듣고 저희가 마지막에 조금 저희가 촬영할 수 있는 기자님들 죄송한데 제가 사진 기자님들과 취재 기자님들을 잘 몰라요.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진 기자님들은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는 힘들 것 같아요. 너무 죄송한데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너무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. 기자님 저희가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. 저희가 이 후레쉬 소리랑 그다음에 카메라 셔터 소리가 지금 되게 크게 들리다 보니까 말씀을 좀 나누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어서.